这种啊，啊，那我这比较多，对啊，你啊，不未必是带挂的呀，不，好呀，哎，就是还可以睡，愿意什么的，弄那个睡的，已经没啥感觉。我这样不知道，丢不得，自己就是。那不研究了哈，一般的啊，蛮老看，啊，当然了，是，嗨，天啊，啊，我讲我的，你讲说你我这个背你的，当然嘛，开不到的，啊，哎，啊，我的双腿都在休息嘛。另外，那都多少人看，都中午看，看中午肯定要自己听。中午量多少人？我看那我那他妈的，他妈的，一天天那么没意思，他妈的，我得多看。反正我看些，你都当那自己自己。啊，那我那帮人都有点长了点，得了开始变大，眼睛变得更黑了。哎，那不用说，等他看很快啊，眼睛长大都好，眼睛都变了。哎呀，看到他激动了，就再去上。아니라고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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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전투기가 공중전을 펼쳐보기도 전에 방공 무기에 무력하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공중전력의 존재는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만큼 가장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피해가 보고된 사례만으로 양국이 이른 유인 고점이 끼는 각각 우크라이나가 71개, 러시아가 109개로 두합 180개에 달합니다. 이 대부분은 상대 전투기와 두급 파이트를 한다던가 지상을 융단 폭격한다던가 하는 멋진 활약을 하다가가 아니라 그냥 폭탄 한두 개를 옮기다가 방공 미사일을 목표해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만한 숫자를 다 잃을 동안 양국 모두 그 문제를 어찌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스텔스가 안 되는 전투기의 한계이자 숙명인 것입니다. 이런 전환이 이어지자 이는 방산 시장과 각국의 군비 도입 사업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미국은 스텔스 전력을 F-35에 전부 맡기고 부족분을 4.5세대 전투기로 메워보려던 계획을 폐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지계를 잡아먹는 F-21을 퇴역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대로라면 4.5세대 전투기들이 생각보다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는지 F-22의 퇴역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케네스 윌스바흐 미공군 전투사령관이 직접 리첼 항공우주연구소와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F-21을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그러한 방향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를 배척하는 방향성은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공군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 MRCA를 시작하면서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4.5세대 전투기를 처음부터 배제하겠다는 것. 상당히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투기의 트렌드가 5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임은 확실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출 사례가 존재하는 5세대 전투기가 사실상 F-35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사업 전체를 5세대로만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말레이시아는 F-35를 후공 기종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최초로 검토를 시작한 두 가지 기종은 러시아의 수호의-57과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해외에서는 KF-21을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합니다. 현 상태에서 완전한 스텔스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무장창을 탑재한 완전 스텔스 달성이 5세대 전투기에 필요 충분 조건임을 생각하면 KF-21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MRCA 도입 사업을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다루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실제 도입 시기가 되면 한국이 KF-21을 완전 스텔스화한 5세대 기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원래 MRCA 사업은 좀 더 포괄적인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5세대 기종만 도입하는 방향성으로 조정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그전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그리펜, F-18 슈퍼호넷 등 대표적인 4.5세대 전투기들이 전부 고려되던 사업이었습니다. 당연히 KF-21 역시 이때부터 거론되고 있었고요. 그러나 KF-21을 제외한 나머지 4.5세대 전투기들은 사업 방향성이 바뀌면서 전부 퇴출됐습니다. 전부 이미 20년 이상 운용된 고형 기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역시 라팔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기존에 운용하던 전투기들은 러시아제 수호의 30 미국제 FA-18D 그리고 영국제 호크디 마크 208이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전투기는 신규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공공의 적이 되는 일이었고 미국제는 사려고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영국제인 호크디를 사용했던 경험을 따라 같은 유럽에서 차기 기종을 찾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나오는 전투기도 유로파이터나 그리펜 등 경쟁 기종들이 있었지만 라팔이 이기지 못할 상대는 아니었죠. 그래서 프랑스는 꽤나 예전부터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판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대에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면 라팔이 무난하게 유로파이터와 그리펜을 꺾고 수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의 10년 전부터 언론 플레이까지 하던 것이 프랑스입니다. 물론 10년 전에는 그런 언론 플레이가 비웃음을 좀 차기는 했습니다. 그땐 아무도 라팔을 안 사던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2020년대가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 갑자기 라팔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주 잔고가 빠르게 올라갔고 KF-21의 가장 큰 경쟁자도 라팔이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시장이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전쟁에 대한 반응으로 군비 증당 바람이 불자당자는 수주 잔고가 올랐지만 라팔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개량으로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기종 자체가 노후된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엔 이 점 때문에 라팔이 KF-21에 접수가 되지 못하리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라팔 전성기는 지금이고 KF-21이 양산과 개량을 거쳐 성능의 고점을 찍을 시점에는 이미 라팔이 팔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사실을 프랑스 역시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보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직접 나서서 한국에서 무기를 사지 말고 프랑스 무기를 사달라는 다소 유치하게 들리는 발언까지 꺼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이번에 라팔을 후보에서 퇴출시킨 것은 이러한 분석이 현실화되는 시발점과 같았습니다. 비단 라팔뿐만이 아니라 스텔스 성능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사형 선고기도 했고요. KF-21의 경우 지금은 4.5세대로 분류되지만 상당한 수준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완전한 스텔스 역시 실현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스텔스를 전제하지 않고 만들어진 다른 4.5세대 전투기와는 근본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FA-50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추후 KF-21 프로젝트 참여 의향도 알려왔던 페루가 돌연 라팔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추후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KF-21과 라팔을 경합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FA-50 도입 MOU 체결로 KF-21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던 시점에서 꽤나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었는데요. 하필이면 페루가 기존에 운용하던 전투기가 라팔의 전신인 미라주 2000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따놓은 당상으로 여겨졌던 사업이 벼랑단 프랑스와의 사업 혜택 대결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전해진 말레이시아 소식은 뜻밖의 호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의외로 무기 도입 사업은 다른 나라의 소식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이 FA-50을 수출할 때
원래 목표로 하던 대상은 폴란드 이전의 말레이시아였습니다. 하이는 말레이시아 수출이 정말로 목전에 왔다고 판단했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원가 상승도 어느 정도 예측해서 1조 원 규모를 선투자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반대파 총리가 당선되고 말았죠. 하마터면 FA50 사업이 통째로 쫄딴반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1조 규모 선투자하는 포고를 높이 평가해 FA50 도입을 결정한 것이 폴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폴란드가 사업을 선수쳐버리자 납기가 늦어질 것을 염려한 말레이시아도 부랴부랴 다시 FA50을 채택했고요. 결국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사업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성사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레이시아다 KF21을 수호의 57을 단독 경쟁 기종으로 선점하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결정은 분명히 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의 라팔 패싱 사례가 되면서 추후 프랑스에게 접자는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무기를 사지 말아달라는 마크롱의 발언도 시장에서의 첫 사례가 생겨버린 다음에는 그 뉘앙스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을 점점 단단한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같은 유럽이라는 의리에 딛해서 이겨보려는 추한 발언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는 한국에 의해 시대의 흐름에서 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놀라운 힘으로 차례차례 방산 강국들을 쓰러뜨리고 있는 한국 방산을 앞으로도 응원해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이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군을 상대하는 모의교전 훈련에 참가했다가 전멸에 전멸을 거듭하며 자존심을 완전히 구비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의 미군의 상대는 특수부대도 아닌 의무복무하는 대한민국의 일반 병사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번 훈련의 비공개 교전 영상까지 공개되며 한국군이 가진 전투 능력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징집병들이라 약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해준 실전과도 맡았던 전투 영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과 학과전투 훈련단에서 한미아랍에미리트 3국이 최초로 함께하는 연합 KCTC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KCTC 훈련이란 공포탄과 전자센서,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모의전투 훈련으로 고도로 훈련된 대한군 부대인 일명 전달부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 한국군에선 육사단 지려단이, 미군에서는 제3기병연대 이대대가 참가했고 아랍에미리트의 보병중대까지 합쳐 총 3,000명이나 되는 병력과 K1 이원 전차, K200 장갑차, K55A 이원 자주포 블랙호크에게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대규모 분사 장비가 동원된 최대 규모의 훈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KCTC에서 전문대 한문을 상대로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마음 먹고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한 미군이 합류했기에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미군 부대도 그냥 후방 부대가 아닌 지난해 한국으로 파병되기 직전 미국의 원조 KCTC라 할 수 있는 NTC 훈련을 마치고 온 정예 부대였기에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이런 자신감은 단 하루 만에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훈련에 참가했던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 1차 작전에서 그 미군이 아무런 활약도 못하고 대한군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훈련일과 겹친 장마였다고 하는데요. 장마로 인한 악천후가 이어지며 각종 드론이나 UAV 등 미군의 눈이 되어주었던 정찰 자산이 무력화되었고 안 그래도 낯선 지형 속에서 눈과 귀가 마비된 미군은 대한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미군의 전투력을 보장하던 첨단 장비에 대한 의존성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한 한국 부대원들이 악천후 속에서도 험지를 거침없이 돌파 대한군의 방어를 뚫고 침투하는 활약을 펼쳤다고 합니다. 다만 함께 대한군을 밀어붙여줘야 했던 미군이 아무것도 못하고 가장 먼저 전멸해버렸기에 작전은 실패로 돌아났다고 하죠. 그래도 이후 2차 작전에서는 비가 그친 덕분에 미군이 자랑하는 각종 정찰 자산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해 미군다운 전투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악물고 반격하는 미국으로 인해 대한군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요일에서 우세한 미군을 상대로 전면으로 맞서지 않고 지형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대한군의 게릴라 전술에 쫓고 쫓기기를 반복하다 이번에도 한 개 팀을 제외하고 모두 전멸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되었다고 하죠. 훈련에 참가한 많은 한국 병사들이 대단해 보였던 미군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여전한 대한군의 전투력에 혀를 내두렸다고 합니다. 사실 전달부대라 불리는 전문대한군연대의 악명은 이전부터 유명했습니다. 단 두 명의 병사가 야간에 침투해 진영을 박살내놓거나 50도로 경사진 산길을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등 난다긴다하는 메이크업 부대들도 전달부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 능력에 고개를 저으며 패배를 인정해야 했었고 미군조차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달부대가 적보다 강한 적이 되어 아군의 전투 수행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주 혹독한 훈련을 이어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에서 미군은 전달부대의 무서움과 함께 한반도의 작전 환경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제대로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병사가 촬영한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속 미군 부대는 전달부대의 방어를 뚫기 위해 험지를 돌파해 우회 타격하기로 결정하고 길이 아닌 숲길을 헤치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미국의 숲길을 생각하며 산을 오르기 시작한 미군 병사들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한 산악 환경에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냥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한국의 산길은 무성한 나무와 숲불이 온 사방을 뒤덮고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내딛어야 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로 인해 대낮인데도 한방처럼 어두워 적은커녕 아군이 어디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들 정도이고 푹 빠지는 땅에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서면 덤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총과 장비에 휘감겨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강인한 재력을 가진 미군들도 한반도의 지독한 지형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한여름인데도 김이 서릴 만큼 거친 숨을 토해내야 했는데요. 악에 받쳐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을 정도였죠. 그래도 미군의 명성이 어디로 가지는 않기에 악으로 깡으로 넘고 넘어 대한군의 진지가 있는 곳까지 도착해 기어코 기습을 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한군 며칠 제압한 미군은 대한군이 숨어있던 진지를 확인하고 또 한 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인기와 드론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장소에 진지를 파고 있었으니 도저히 뚫을 수 없었겠다며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가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군의 진지를 돌파한 해당 미군 부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나갔는데요. 예상치 못한 기습에 큰 효과를 거두며 대한군에 큰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지만 산을 마치 안방처럼 뛰어다니는 대한군이 신속하게 후퇴 및 재정비에 들어가며 전세를 뒤엎을 만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전멸반견한 상태로 이번 훈련도 마무리되며 미군의 자존심이 무참하게 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 결과에 미군 상층부에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군의 취약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늘 미군이 유리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해왔었던 만큼 이렇게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가지는 훈련은 미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미군 내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일 또한데요. 과거 트럼프의 1기 집권 시절 주한미군 철수가 언급되었을 당시 미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던 로버트 넬러 장군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훈련은 미 해병대의 준비태세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며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고 나섰었습니다. 로버트 장군은 한반도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기후뿐 아니라 가파른 진험 등 대대 수준에서 훈련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라며 한국에서 훈련할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며 주한미군 철수는 미군에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만든다면 군에서 알아서 조정의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뜻까지 밝히며 미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선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죠. 이런 로버트 장군의 말이 틀리지 않았었다는 사실이 이번 훈련으로 증명된 것 같습니다. 무적이라 여겨졌던 미군도 첨단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떨어진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당장 보완해야 할 약점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에는 특별히 아랍에미리트군에서 참가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군은 넘치는 5-1-1이 덕분에 장비만큼은 중동에서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있으나 병사들의 훌륭한 수준과 기량이 장비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사우디 예멘 정부군과 함께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교전하다가 5인사격으로 사우디군의 헬기를 격추하는 대형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이런 자국군의 실태를 알기에 개선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던 아랍에미리트 왕실에서 어느 날 한국을 우연히 방문했다가 해답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 군사협력단을 대동하고 한국을 방문한 아부다비 왕세자는 같은 진경제 국가이기에 거기서 거기일 거라 생각했던 한국군의 각종 시범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수부대는 물론이고 일반 병사들까지 한국군 개개인의 기량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이죠. 진경제 국가이면서도 높은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게 배움을 얻기 위해 왕세자는 자국군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관들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군사훈련협력단이 발족되었습니다. 특전사와 UDTC에서 엄선되어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은 한국에서 갈고 닦은 훈련 경험을 나누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몇 년 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밀리터리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아예 한국까지 날아와 한국에선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군 지휘관들은 실전과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된 훈련에 깊은 감명을 받아 우리 측의 자국에도 동일한 훈련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겠냐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으로 세계 속 우리 군의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 개수만으로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등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미군도 쩔쩔매게 만든 전투 능력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신 국군 장병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컬트기에 급급했던 일본이 최근 한국 방산 시장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한국 전투기가 더더욱 승승장구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따라잡겠다고 나서며 수출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마저 경탄하고 질시하게 만든 KF-21과 FA-50의 미래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일본 국무회의는 반이장비 및 기술 이전 3원칙 규정을 완화할 것을 선언하며 6세대 전투기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헌법 구조에 따르면 수출은 위반이나 이를 무시하고 일본은 수출 허가를 강행한 것이죠. 이러한 결정에 외국 언론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갑작스럽게 수출을 결정한 맥락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다른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앞두고 있고 2035년까지 개발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전투기 개발 때는 내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개발 비용이 늘어나고 전투기 성능 요구 조건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 비용을 외부에서 끌어오기 위해 수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 결정의 뒤에는 일본 정부의 검은 속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용 문제로 인해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예산 책정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본도 이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외부 수출에 있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에 자극을 받은 일본이 자국 6세대 전투기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기를 팔고자 밑밥을 깐 것이라는 분석이죠. 한국이 자국 기술로 KF-21을 개발한 것과 달리 일본은 자국 플랫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이 외부 기술에 의존하거나 외부 방산 기관의 허락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 구조죠. 반면 한국은 자국 기술로 전투기를 비롯해 K9 자주포, K2 전차 등 여러 무기를 개발했기에 판매에 있어 제한이 없습니다. 외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새를 불리며 무기 경쟁력은 물론 수출 시장에서 명성을 드높이는 가운데 일본은 수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무기 구입에도 애를 먹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픈 배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수출하면 한국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헌법 해제와 함께 무기 수출에 본격적으로 발을 딛고자 한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일본 언론의 반응입니다. 한국 무기가 잘 나간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귀를 막거나 음침하게 깎아내리기 급급했던 일본 언론이 최근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방송사인 NHK에서는 한국 무기 수출 소식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며 한국 무기가 왜 잘 팔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반이산업에 투자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전세계로 팔려나가는 한국 무기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죠. 그리고 최근 일본 군사 전문가가 올린 KF-21 분석 기사에선 한국 오리지널 전투기가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다며 심층 분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겐타로라 불리는 일본 전문가는 KF-21 보람의 포텐셜이 높다고 바라보며 타기 전투기 시장에서 유망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슈퍼 호넷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사용한 KF-21은 높은 기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저비용을 양립하는 영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이를 어중간함이라고 보면서 이 덕분에 KF-21이 다른 기체와 차별화된 장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저비용을 양립한 덕분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F-35와 달리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죠. 실제로 KF-21 개발 참여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직접 KF-21 공동 개발국이 되고 싶다는 폴란드는 물론 태국과 사우디, 이집트 등 여러 국가들에서 KF-21 구매 및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무기 이야기만 나오면 헐뜯기 바빴던 일본 네티즌들도 KF-21의 성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니 함부로 말을 하기보다 진지하게 KF-21의 장점을 찾고 일본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슈에이사 온라인에 기재된 KF-21 관련 이야기도 일본답지 않게 칭찬 일색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KF-21이 프랑스 다수의 라팔 전투기와 대등한 성능이라고 인정하면서 한국은 KF-21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며 이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군 전문가인 후루카와 치카사 기장은 작년 ADX 현장에서 KF-21을 바라보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는 말을 꺼냈는데요. 양산체제로 들어가지 않고 시제품인 상태에서 화려한 기동을 선보인 것은 인상적이었다며 현재 KF-21에 탑재된 여러 국방 기술이 ADD가 소유하고 있는 독자 기술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해외 기술 이전에 대해 한국인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자국 기술을 잘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도 자국 전투기 개발 여론이 모아졌던 때가 있었으나 이를 이루지 못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이를 성취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라는 감상평을 내놓으며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죠. 한국을 평가절하하며 무시하던 일본이 현실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한국 따라잡기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TF-50N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한국이 어쩌면 보잉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UJTS 사업은 한국이 불리하다는 소리를 듣던 사업입니다. 성능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내부 이권 문제에 있어 미국이 보잉을 편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실제로 미국은 외부 업체에 자국 주요 기체 생산을 의뢰하거나 기술 공유를 하지 않는 등 기술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자국 전투기 조종사가 훈련을 받는 기체도 미국에서 만든 기체여야 한다는 신념까지도 보유한 만큼 미국 업체인 보잉이 이번 수주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잉은 현재 역대급 위기를 맞이하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 영역에서 기술 함량 미달이라는 약점이 드러나면서 CEO가 사퇴까지 결정하는 강수를 둘 정도로 위기에 봉착해 있죠. 한때 보잉은 기술력에 있어 압도적인 선두주자였습니다. 보잉이 아니라면 가지 않겠다는 표어로 대변될 만큼 엔지니어링 기술력에 있어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보다 코스트 관리를 우선시하는 CEO가 취임하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고품질 노동력들이 이 시기 보잉을 떠나며 기술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보잉은 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의 개발을 아웃소싱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잉은 품질에 있어 최악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연달아 보잉사에서 만든 제품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에티오피아 항공사고와 올해 포틀랜드에서 벌어진 항공사고 등 보잉의 품질 결함으로 연달아 항공사고들이 터지고 있으며 이 밖에도 보잉에서 만든 전투기도 결함 문제로 인해 조종사가 사고를 입는 등 결함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보잉에서 제조한 전투기와 항공기를 취소하며 보잉은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이고 실적에서 바닥을 쳤습니다. 이는 미 해군 훈련기 기종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TF-50N과 경쟁하던 보잉사의 전투기 T-7A 레드워크는 현재 조종사 좌석 탈출과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계속된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잉에서는 결함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부 검사 결과 품질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잉의 명성답지 않게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연스럽게 보잉을 선택하며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했던 미 정부에서도 보잉의 심각한 결함을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나 이탈리아에서 만든 훈련기 기종을 채택할 수 없으니 미국은 결국 훈련기 사업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미 해군은 얼마 전 2026년으로 예정된 계약 체결 예정임이 2028년으로 2년 미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항공모함 착함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에 2년 미룬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이 2년 연장에 대해 보잉 봐주기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보잉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훈련 기한을 늘린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2년 안에는 문제를 해결해 사업에서 멀쩡한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미 해군의 배려나 다름없는 상황. 문제는 2년 연장되었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내놓은 TF-50N의 경우 T-50 시리즈를 기반으로 내놓은 물건으로 이미 검증이 완료된 항공기입니다. 해외 전투 실적도 있는 것은 물론 여러 차례 비행으로 비행 데이터도 다른 경쟁 기체와 달리 풍부한 것이 장점이죠. 오히려 2년 미뤄지면 더 많은 데이터를 한국이 확보할 수 있어 해군 훈련기로서 더 적합 기종임을 증명할 수 있겠죠. 반면 보잉의 T-7 기종은 설사 기체를 만들었다고 해도 시범 비행은 물론 무기 탑재 테스트도 해야 하는 등 2년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대놓고 미국이 보잉사를 밀어준다고 해도 성능상 하자가 있는 물건을 해군이 의리로 받기에는 무리입니다. 인도네시아에 16대를 첫 수출하면서 해외 수출 첫 기회에 오른 FA-50은 이라크 필리핀에도 성공적으로 수출되었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유럽 진출에도 성공하는 등 KF-21과 더불어 한국 항공 수출 역사에 있어 중요한 기종이 되었죠. 일본도 부러워하는 KF-21과 FA-50은 미국 시장까지 위협할 만큼 대단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 세계에서 국산 전투기의 위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한국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됐다. 제대로 열받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본격적인 무기 지원을 시사하자 러시아 측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푸틴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적대적인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냐며 평양에는 우리의 파트너가 있고 서울에는 반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나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한국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죠.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며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무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놓고 한국을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한국과 여전히 전쟁 중인 북한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날린 주제에 한국을 탓하는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무기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땐 가만히 있던 러시아가 유독 한국에만 발언 하나하나에 반박하고 나설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의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는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면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말로 이 전쟁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한국의 최종 경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여전히 전쟁 중인 북한의 손을 잡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푸틴에 만행해 참담한 대한민국이 드디어 가렵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자제해왔던 살상무기 지원을 사실상 확정 지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선 벌써부터 한국의 수많은 강력한 무기들 중 어떤 무기가 올 것인지 기대를 담은 예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나토 고위 당국자는 한국 무기는 어떤 것이든 환영이라며 한국의 도움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얼마 전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한국 무기 하나를 꼽으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포브스는 우크라이나가 남한 로켓을 얻는다면 러시아 전투기를 기지에서 쓸어버릴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포브스는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하면 서울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시로 다름 아닌 국산탄도 미사일 현물을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러시아는 북한에서 KN-23탄도 미사일을 받아 파괴적인 전과를 기록했다. 한국은 KN-23보다 훨씬 강력한 탄도미사일 현무투비를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KN-23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현무투비를 판매할 수 있다. 포브스는 북한이 러시아에 KN-23탄도 미사일을 판 것처럼 한국의 현무투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수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제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보다 더 멀리 날아가고 훨씬 더 정확한 미사일이라고 덧붙였죠. 현무투비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현무2에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연장한 버전의 미사일입니다. 탄두 무게를 기존 500kg에서 1톤으로 늘리고 사거리 역시 300km에서 500km로 늘리는데 성공했죠. 마하7의 속도로 발사되는 현무투비 미사일은 매우 정밀하며 사거리가 가변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탄도탄과 달리 날아가는 도중에도 비행 궤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무2의 비행 장면을 보면 일반적인 스커드 미사일과 달리 발사 후 급격하게 비행 방향을 꺾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스칸다르나 토폴렘, 야르스와 같은 러시아 탄도탄들이 보여주는 기동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고 적을 타격하기 위해 적용된 기술들이죠. 사실 북한의 엉성한 방공 체계를 상대로는 오버파워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한모투를 두고 북한이 아닌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미사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현무 미사일이 올 수 있다는 소식에 기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모투비의 500km급 사정거리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폭격하기에 충분한 사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제 미사일들처럼 요격 회피 기동이 가능하기에 기존 반봉체계로 격추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며 마하 7의 속도로 떨어질 1톤의 부중량탄두는 웬만한 벙커 정도는 조미장처럼 찢어버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가한 지금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까지 날아와 타격할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손에 넣는다면 푸틴 역시 두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하겠죠. 물론 벙커에 숨거나 아예 모스크바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모스크바에 미사일 한 발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푸틴은 자신이 직접 미사일을 맞는 듯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절대적인 독재자로서 수많은 인명을 갈아넣으면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에는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은 88%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서방 정부기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러시아 국민들의 진심일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쟁 상대가 될 만한 후보들을 푸틴이 모두 제거해버린 탓도 있지만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이 아니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련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서방의 대결 구도와 승전보만 전해오는 러시아의 언론 통제로 인해 진심으로 푸틴을 지지하는 러시아인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모스크바와 같은 후방에서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혼쭐해줘야 한다 외치고 있는 이들의 지지가 푸틴이 가진 독재 권력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죠. 그렇기에 러시아의 수도가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되는 순간 푸틴이 쌓아올린 권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푸틴을 지지하며 입으로는 우크라이나를 혼내줘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도 자기네 뒤뜰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대응에 푸틴도 잘못 선택한 게 아닌지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역량이 심각하게 소모되고 있지만 이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모든 군함력을 동원하여 무기 생산량을 증대하고 있지만 전선의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부족한 무기를 대신하기 위해 러시아 전통의 인해 전술을 꺼내들었습니다. 일명 고기분쇄기라 불리는 인해 전술로 병사를 계속해서 밀어넣어 우크라이나의 단단한 방어선을 뚫으려 시도하고 있는데요. 인명피해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 전술로 하루 1천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희생되고 있고 사상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의 식량 수급도 어려워지고 있어 이대로면 힘의 균형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푸틴은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손을 잡아 반전을 만들어 보려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막상 최전선에선 북한에서 받은 무기들이 러시아의 전력을 깎아 먹는 황당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대공포를 사격하는데 사격하는 순간 폭발하며 병사들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영상에 나온 병사 모두 무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영상 속 대공포는 57mm 포탄을 사용하는 S-60 대공포로 1970년대 퇴역시켰다가 무기 부족으로 다시 창고에서 끌고 나와 육상 공격용으로 쓰고 있던 무기입니다. 그리고 생산 중단된 포탄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북한이 제대로 된 포탄을 공급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었죠. 북한에서 공급받은 포탄이 불량을 일으켜 러시아군의 전력을 야금야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군의 견인포에서 북한제 포탄이 폭발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며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매일 전선에서 보고되고 있으니 푸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막강한 군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한국을 적으로 돌린 대가가 북한제 불량 포탄이라는 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이죠.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먹기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청함도 포착되었는데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과 함께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 중 하나가 병력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떠들고 있으면서 병력 파병만은 계속해서 미루며 푸틴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파병을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대규모 탈북 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손이라는 곳에서도 탈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북한의 통제가 닿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로 파병했다가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서 탈주하거나 일부러 우크라이나 군에 항복하는 식으로 대규모 탈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푸틴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김정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사상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군인들마저 탈북할 거라 우려하고 있는 모습에서 북한의 현 실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최근 북한 내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대북 전단에 포함된 USB를 주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였는데 모두 17살 안팎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더욱 주민들을 공포로 통제하려는 모습에서 김정은의 권위와 통제력이 상당히 추락한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 같은 유사 국가와 손을 잡은 러시아도 결국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탈북민을 포함해 수많은 이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는 독재자 푸틴의 종말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을 우크라이나인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